자, good morning everyone. 자, 일단 아침 잠부터 조지고 옵시다. 어, 일어나 있었어? 뭐? 너도 블링크잖아. 자, 한번 외쳐보자. 블랙핑크. 블랙핑크. 나이스. 아, 저 녀석도 블링크였네. 대구 여러분들 이래요. 이 여성 눈이야. 이렇게. 안녕하세요. 본인 자체가 자신이 없는 거야. 자신감. 보세요. 볼 거 아니야. 아, 진짜 마음에 들어요. 커피? 라떼? 예. 그건 못 참지. 오재님이 엄청나게 재능 있으신 분인 거 알아요? 700대 1을 뚫고 들어갔대요. 700대 1. 저는 발성 유튜버예요. 아니, 발성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목 관리하는 법이 있는데 그 목 관리하는 법이 바로 과일즙을. 사실 이거는 제 매니저 어머님이 주신 선물이라서. 아, 어머니! 이거 맛있네요! 꿀맛! 여기 있네. 컨디션! 아. 자, 오늘의 아침은 바로바로 스팸! 이거 보시는 분, 이거 스팸 나랑 같이 안 먹으면 너도 팸! 우리 어렸을 때 어머님이 많이 너도 팸! 어렸을 때 많이 해주셨잖아요. 오픈! 백엠채! 백엠채! 해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너무, 너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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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제 못 해먹겠어. 나 진짜 못 해먹겠어요! 나 못 참아. 이건 못 참지! 간장계란 밥을 또 말씀드리면, 이게 미국에서 가면요, 밥과 사시미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그 와사비를 뺍니다. 외국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 그러면 외국 사람들은 초밥을 먹고 있는 걸까요? 다른 음식을 먹고 있는 걸까요? 그 사람들은 초밥을 먹으러 간 거예요. 문명 차이 때문에 와사비가 안 들어간 것 뿐이지, 미국에서 스시를 먹었는데 와사비가 안 들어가 있어. 그럼 나는 난 스시 안 먹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해! 난 스시 먹은 거, 스시 먹은 거 난 알아! 나란 사람은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 와사비를 그냥 관자기 다시 섞어서 먹어. 그럼 똑같이 와사비랑 스시랑 들어가잖아요. 진짜 초밥은 밥과 와사비와 사시미가 곁들어진 게 그게 진짜 초밥이에요. 분할해서 먹는 것 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먹는 간장 계란밥도 계란이랑 섞어 먹든 안 섞어 먹든 어쨌든 내 입으로 들어가면 그게 간장 계란밥이다! 이거지! 이제 좀 저랑 얘기가 통하나? 왜 안 될 것들을 그렇게 우기세요? 어차피 구성품을 다 같이 먹으면 그럼 먹은 거다. 와, 댓글로 싸우고 있어. 밥 먹기 바빠 죽겠는데. 아! 상의로 댓글 대세치라. 믹스통 여기 하나 있긴 한데 나 이제 무섭다. 어이, 오래 마시면 숨쉬기 힘들어. I'm going outside to work out. It's been like a two months for me. Maybe 3 months. 야, 헬스장이 GT룸인데 GX룸, GX룸인데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워밍업 해야 돼요. 잠깐 쉬고 다시 시작하려고 그러면 똑같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 자전거 타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진짜 오랜만에 운동해가지고 설렜는데 이 설렘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롤도 오랜만에 하면 손 안 풀리고 그러는 거 있죠.
스트레스가 싹 풀리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번아웃이 금방 왔고, 일단 그 퍼포먼스를 생각하면서 하려다 하니까, 하려고 하니까 답답하니까 마음이 먹먹한 거, 그거 하나 정도? 자주 다니려고 해요. 원래 오늘 아침 저녁 올라 그랬는데 하루 두 번 이용 못한다 그래서 기모띠? 벌컵도 다시 들어가는데 처음에 설렘과 더불어 힘듦이 있네요. 안녕. 쟤 원래 나랑 되게 친한데 왜 어디 가지? 어디 가지? 어디 갔지? 원래 저랑 되게 친해서 저한테 부비부비 하고 하는데, 제가 사실상 이 충남 서산 인지면 모홀리에 살면서 이 곤충과 동물과 굉장히 친하게 지냈단 말이에요. 친화력이 좋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는 개미를 먹었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 뱀이 지렁이인 줄 알고 가지고 놀다가 큰일 날 뻔했고, 그리고 뭐 쥐, 거미, 사마귀, 매미 한 번씩 우리 집에 데려와서 같이 밥 먹고 하룻밤 자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일은 매미를 한번 우리 집에 두 마리 들고 왔었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개미 수천 마리가 우리 매미를 제 꿈이 이제 드루이드였죠. 드루이드. 아, 지나가는 돌도 그래. 나 진짜 요새 좀 돌이랑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생명이다. 잘 보세요. 저기 보여요. 이게 훈련이에요. 지금 집중하고 저기 있는 우리 백갱이를 잘 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이 어른이 예전 옛날 이제 어렸을 때 즐거웠던 상상하고 청룡열차나 그런 거 타잖아요? 진짜 멀미한다니까? 디스코 방방 그거 탔다가 진짜 죽을 뻔했어요. 어렸을 때 그 느꼈던 그 이 가벼운 팡 방방은 이게 아니고 어른 되니까 이게 꽝꽝꽝꽝꽝꽝꽝꽝꽝꽝꽝꽝꽝꽝 이렇게 되더라니까? 뭘 먹을지 한번 고민 좀 해봅시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콥둥이림. 이게 제일 맛있어요.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천장. 입천장이 지금 까져요. 콥둥이 온. 여러분들 진짜 모를 수 있어요. 콘플라스트는 우유부터 넣는 거예요. 기본 상식이에요, 상식.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유 한 그릇이 있고 과자 한 그릇이 있어요, 이렇게 서로. 그럼 이걸 섞어보시면 어떻게 섞을까요? 그럼 쉽게 생각해보세요. 간단하잖아. 우유를 붓는 거예요. 뭐라는 거야? 잘못 말했어요. 과자를 부으면 되잖아. 우리 국밥 먹으러 가잖아? 그러면 국이 있으면 국에다가 밥을 말아먹지. 밥에다가 국을 넣지 않아요. 간단한 겁니다. 더 논리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여름에 바다 놀러 가요. 내가 바다에 뛰어든다. 바다가 나한테 뛰어든다. 내가 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내가 뛰어오는 거 가는 거야. 다시 이제 좀 복습을 하자면 가위바위보학을 좀 배웠다. 한 달 정도 배우네. 나 남자니까 주먹만 내. 주먹을 낸다고 해. 그러면 내가 보자기 내면 되겠구나라는 심리를, 얘가 가위를 내서 이기겠다, 그럼 난 주먹으로 내서 이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면 걔는 이미 주먹만 내도 여러분을 진 거예요. 왜냐? 걔 심리전 한 판 먹고 들어가는 거거든. 얘는 남자답게 말을 지켰어. 또 얘가 주먹 낼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근데 보자기 냈는데 그때 가위를 내면 끝이야. 에? 다 보면 살 거야? 사람은 배워야 돼요. 배우세요 저한테. 이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포커 배우는 사람들이 가위바위보를 잘하는 경향이 있는데, 포커를 잘 치거든요. 고수비랑 맞고. 원고, 투고, 쓰리고에, 포고에, 파이브고에, 먼박, 피박, 광박. 1888점 10만원씩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는 이제 좀 이제 여가 활동을 좀 하고, 와 역시 운동을 하니까 기운이 침착해지고 내 배에 구멍이 났어요. 오늘의 저녁은 바로 이겁니다. 오겹살 환풍기 온.
짜! 어, 짜, 씨발! 와. 요, 씨. 이거, 이건가 보세요! 와. 이게 마늘이야, 마늘. 이게, 이게. 갓김치까지. 와. 이건 못 참아. 이건 못 참지! 이거, 이거 저만의 비법인데. 고수입니다, 고수. 제가 고수를 그렇게 좋아해요. 먹어, 일단. 김치 먹어. 우리 한 이 정도를 같이 먹어요. 완벽한 콩국을 느끼실 수 있어요. 맛있는 저녁 먹으면서 술 한잔 하자, 되잖아! 여러분들의 행복한 운동 생활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엄마! 죽이잖아! 안 된다? 아, 안 된다? 아, 오케이. 행복하지 마요. 행복하려면 누구와도 나눠낼 수 없어. 꿀물, 꿀물 먹읍시다. 꿀물. 운동의 에너지를 다 쏟다 보니 마음이 차분해지네요. 플랭크에 대해서 좀 분석을 또 해봅시다. 뚜루뚜뚜. 이제 안경 좀 쓸게요. 설명을 해야 되니까. 블랙핑! 자, 여기서 가요의 트렌드를 뒤바꿔 놨다. 흥겹다가 발라드를 갔다는 부분이에요. 흥겹다가 발라드를 갔다는 부분. 이거는 이제 마치 연애에서 보면은 스테이크 먹고 떡볶이로 갔던 얘기거든요. 랩으로, 랩으로 쳐버리고 발라드를 밑에 넣었다. 이러한 트렌드는 앞서 굉장히 대단하신 그 가수분께서 이미 이루어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에요. 깡이죠. 도입부 환장했죠. $100 bill like $100 bill. 이미 100불 다 벌었단 얘긴데. 흥겹게 갑니다. 축 쳐요. 급하게 올라갔다가 급강하는 경우죠. 이러한 트렌드를 이미 갖고 계셨어요. 하지만 저희가 어리석었죠. 저희는 이러한 트렌드를 잘 이해를 못했고 이제서야 이제 좀 발견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미안하다, 너무 앞서간 패션과 너무 앞서간 트렌드는 되려 독이 될 수 있다. 블랙핑크는 레볼루션이다. 블랙핑크 in your area. 우리 주변에 블랙핑크 있어요. 여러분들 깨닫지 못하는 거지만 귀를 좀 기울이시면 you could be a blink, okay?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네.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네. 뭐하냐 너?